자, 이번 시간에는 봄날체 문장 연습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 연습을 충분히 해주셨다면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연습도 잘 하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당신에겐 늘 꽃향기가 나.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조금 더 몸을 굵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에게 이런 강조하지 않는 거는 최대한 얇게. 꽃은 강조해주니까 조금 더 굵게. 이렇게 모음을 이용해서 강약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썼습니다. 봄날체 같은 경우는 서체를 쓸때 조금 다른 서체에 비해서 빨리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리게 썼다면 이제는 실제 속도에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쓰기도 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바깥에서 한 번에 모음에서 받침까지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나간 날들은 모두 아름답다. 그래서 모음만 바라보게 되면 강중약.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숫자 6자를 쓰듯이 여기서 가로 한 번, 여기서 하나. 모음을 과감하게 굵게. 여기서 한 번에
자, 마지막 글귀네요. 별 하나에 담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아마 이 앞에서 제가 자음 모음 설명드릴 때보다는 글씨를 조금 빠르게 쓰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앞부분에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표현했다면 지금 이 문장을 쓸 때는 원래 쓰는 속도에 맞춰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강조해주는 단어나 글자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주기 때문에 느리게 써지다가 강조하지 않거나 또는 얇게 쓰거나 리을같이 한 번에 빠르게 넘어가야 될 때는 글씨 쓰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봄날체 같은 경우는 느리게 빠르게 이런 속도의 조절, 필력이라고 하죠. 이런 필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 서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서체들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글씨를 연결해서 한 번에 쓰는 획들이 많아서 흘리듯이 표현하는 서체라 글씨의 이 형태가 머릿속에 자음과 모음이 있지 않으면 보고 쓰면서 쓰기에는 조금은 버벅대서 표현이 잘안될수 있는 서체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글씨체를 외우기 위해서는 많이 써보면서 손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받아쓰기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장 5개를 쭉 연습을 해보시고 이 글씨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져 있는 건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문장 3개를 한번 연습해보시고 연습장에다 표현을 해보시면서 봄날체면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면 그때 다시 한번 내 글씨체와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에서 3개의 문장을 연습해 보셨다면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잘 썼는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장이죠.
자, 이렇게 봄날채 문장까지 다루어 봤어요. 이번 시간의 과제는 문장 5개, 그리고 받아쓰기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문장 3개를 교재 위에 따라 써보신 후에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연습하셔서 연습한 과정샷을 5장 이상 사진을 찍으셔서 카페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들기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리고 저희 글꼴 아카데미에서는 무료 동영상 강의와 함께 회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격려와 칭찬 속에서 용기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함께하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과제에 과제 완료 스탬프도 함께 찍어드리니 스탬프를 채우는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